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AX 제곱에 BX 더하기 C는 0이에요라고 만약에 해버렸다 그러면 이 X 두 근이 7분의 1이랑 2분의 1이 되지 않았을까? AB 관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방정식처럼 생각해도 상관없겠죠? 차이가 뭐가 있을까? 방정식이랑의 차이점. 여기서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범위가 양쪽 사이 범위가 된거 보면 부호 하나는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A가 음수라는 거 하나 지정하고 A는 음수이면서 방정식처럼 바꾸었을 때는 근이 이렇게 돼요.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그냥 A분의 B는 마이너스에 요거 두개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둘을 곱하면 14분의 1이 될 거고 요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에서 A 부호 아니까 A로 다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얘부터 먼저 적어야 되나? 얘는 C는 14분의 1의 A 할 거고 B는 마이너스 14분의 9의 A 하면 되고 그 다음 주어진 식이 대입합니다. 4CX 제곱 적고 갑시다. 4C의 X의 제곱 2b의 x 더하기 a가 0보다 커요 풀 건데 4c 자리에는 여기에 4 하게 되면 14분의 4a x의 제곱 그 다음에 2b는 요거 두배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7분의 9a의 x가 되고 a가 되고 0보다 커요 이거 보세요. A를 나누는 순간 부등호 바뀌겠죠. A 나누고 이거 7분의 2라고 생각하고 A로 먼저 나누면 7분의 2의 X제곱에 마이너스의 7분의 9의 X에 더하기 A는 0보다 작아요. A가 음수니까. A 1이죠. 나누면. 그 다음 7 곱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7이 0보다 작아요. 2랑 1이랑 7이랑 1이랑 마마 하게 되면 1하고 2분의 7이니까 1에서부터 2분의 7까지 사이를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정수 3.5니까 2, 3두 개겠네요. 합은 5.